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사탄의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각 사람 각 사람 믿음 안에 견고케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이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주간 전국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대언되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103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눈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완 목사님께서는 수원교회에서 집회하시고 홍경현 목사님께서는 동해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도석 전도사님께서는 한평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제가 주보 내용을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일곱 군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 아마 큰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잠깐 시편 103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 내용은 금방 읽은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시편 103편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택을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시편 103편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내게 간을 씌우시고 독수리같이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6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 내용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풀과 같이 단명하고 그 영광도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거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롭고 자비하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하고 단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갚아주시는 분이 틀림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고 시편 103편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모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0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어떤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의 내용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손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 어떤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모든 은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의 내용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택일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구절을 읽고 읽어 내려가면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받을 대상이지 은총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옆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았고 우리의 죄를 따라 징벌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뤄져서 벌써 파멸 가운데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택의 내용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은택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말할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도 한때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말할 수 없는 큰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뉘우치고 진짜 돌이킬 적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시편 40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재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 그대로 한번 빠지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다윗의 그 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와 예물, 어떤 번제와 속죄제, 짐승의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켜 한 몸을 예비하셨고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내용을 하나님께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윗을 진짜 그 죄 가운데서 사함받게 해줬고 진짜 자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한 번은 아파서 병이 들어 죽을 위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적에 진짜 가난한 가운데서 사함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입니다. 그 세리도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떼먹고 일부는 자기 나라에 바치는 그 세리 도둑.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짜 중심이 통회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바랄 적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세리도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나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적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그리고 중풍병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바로 세리가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 속에서 나도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함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택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고 나아갈 적에 성경 속의 인물처럼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내가 받은 은택 중에 제일 큰 겁니다. 만 가지 은혜를 실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을 적에 내 죄사함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어느 날 아들로 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죄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 내용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혹 잘못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느낍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시편 130편의 내용에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진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님 앞에 설 겁니까?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웰링턴 장군이 한 번은 그 전시 중에 그 병사가 자꾸만 그 탈령을 하는 겁니다. 그 잡아놓으면 탈령을 하고 잡아놓으면 탈령을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병사가 또 탈령을 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화가 나서 이 병사에게 사형을 논도하려고 사형을 내리고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병사가 얘기하기를 장군님이 이 병사를 위해서 다 해보셨지만 한 가지는 안 해보셨습니다. 용서는 안 해보셨습니다. 한번 용서해 줘보시죠. 그러면 진짜 변화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일리 있겠다 싶어서 웰링턴 장군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 있는 위치에서 사형당하지 않고 용서받은 그 병사는 사실 그날로부터 변화되고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갔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을 그게 은택일 뿐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병은 우리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같이 얘기하고 있겠죠. 예수님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죄라고 하는 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 물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저기 있는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던지라.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고 가치 없고 진짜 낭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그 나무를 집어던져서 달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적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병이 고쳐진 거죠. 여호와 라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거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 우리는 때때로 낙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때로 영혼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지금도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얻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병들어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여전히 씻어주고 계십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사 그 병 가운데서 정말 깨끗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바울사도가 너무 많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진짜 병 낫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죽게 된 사람을 고쳐준 일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병도 여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41편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41편 3절입니다. 41편 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택 중에 또 한 가지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잘못된 것이 묻어 들어올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동시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받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받을 그 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주를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영원한 파멸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간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택 중에 한 가지가 자비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건 전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로 내게 간을 씌우셨다는 것은 그 긍휼과 자비로 내 생애를 호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간을 씌우셨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생애를 호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주에게 피하고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를 주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계속하신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한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간을 씌우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간 쓰신 그것처럼 이 세상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자비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택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시편 103편 아까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해주신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기 바라고 주린 그런 사람, 목마른 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건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 생애 속에서 받고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살아갑니다.
그 틀림없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틀림없이 좋은 길,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5살짜리 이제 꼬맹이를 이제 한번 이제 때렸어요. 근데 왜 때렸냐면 이제 칼을 놔뒀는데 칼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뺏었습니다. 뺏었는데 그 제게 대들어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칼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뺏는 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거다. 단지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 것일 거다. 그런 생각을 앉아서 제 스스로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틀림없을 겁니다. 다섯 살짜리에게 칼을 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을 겁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적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상의 것이라면 우린 그것에 만족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의 시기함을 받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13년이 경과한 후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요셉을 인도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요셉에게 채워준 겁니다. 비록 형들의 시기함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요셉에게 주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가나의 가정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스 땅에 있는 제일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떤 좋은 집에 거하면서 아주 그 부유한 어떤 그런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욥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아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몇 배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면 욥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 욥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하죠. 욥 선배님, 그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10명 다 잃게 된 그거 자체,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습니까? 아마 지금 물어본다면요 그게 아닐 거라고 답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좋은 것,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신령한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죠.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신령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을 12절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화도 같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히 행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온 생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틀림없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놓고 나면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린 지나놓고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시리라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무슨 소원 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원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한나 얘기 잘 아시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한나는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되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지게 되고 간구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아들로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리고 그 받은 것 하나님께 또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돌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생애가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는데 그 소원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도 교하지 않고 수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겁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 소원이 하나님께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권세와 수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에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었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고 후패해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 갑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은택입니다. 이사야 41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0장입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찬송가에도 있죠.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 속에 바쁘게 삽니다. 직장생활 한란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려니까 바쁩니다. 육신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상하게 모인 가운데 말씀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가뿐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는다. 젊은 자라도 피곤하고 줄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모든 병 가운데서 병을 고쳐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자비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수리같이 내 청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그 은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바꿔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받으세요?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거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 은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잊어버리니까 답답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잊지 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루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생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경을 옆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다시 보고 그리고 교제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깨워집니다. 새 힘이 납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듭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2절부터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항상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하노라고요?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잊어먹으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꾸 잊어버리니까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교재 가운데 나와서 아무리 많이 교재 다녀도 괜찮습니다. 자꾸 모임에 나가서 말씀 들으면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깨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자꾸 일깨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눈택을 잊지 말지니라. 항상 일깨우는 게 필요하죠. 우리 가까이에 성경 두는 게 필요합니다. 화장실에도 두고 집안에 벽에다가 그 장식 같은 거 그 다른 거 좀 하지 말고 말씀 위주로 좀 써서 붙여놓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좀 보고 내 마음 일깨우도록.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럴 적에 다른 생각 좀 하지 말고 암송수첩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좀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생각하죠. 자꾸 세상 욕심이 묻어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일깨워야죠. 직장 가면 자기 근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볼 수는 없지만 책상 위에다 적어도 성경 자기에게 진짜 교훈되는 말씀 붙여놓으면 잊어먹고 있다가도 보는 동시에 일깨워집니다. 가까이 놓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 마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깨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납니다. 시편 103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6절부터 18절 내용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압박당하는 일을 건져주셨는데 그 행위를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신지 8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시내산 밑에 있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 났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거 깨뜨려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내려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박살 났을 겁니다. 그건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뜨린 겁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면서는 두 돌판을 깎아서 들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록해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적에 이 말씀을 직접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곧 이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누가 직접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반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곳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날 아마 다 멸해졌을 겁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 모독하고 그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격동했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신 드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가나안의 백성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다 받아들여서 똑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배척한 죄로 1900년 동안 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은혜 때문에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까지 다스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실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벌써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신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화나면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2000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실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고 대적해도 여전히 아직까지 참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풍성하심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오랫동안 아직까지 참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안 하신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더디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한 것이 분노가 어느 날 폭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 계시는 은혜 시간 동안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참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때 120년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 폐기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120년 산다가 방주가 다 예비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 속에 있는 사람만 건져 마시고 나머지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동일하게 또 한 번 벌어질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서서히 솟이 서서히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가 어느 날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얘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열 달 동안 고생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잘못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것처럼 때리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훈련시키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우리를 때리십니다. 어찌 그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마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적에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으셨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세상의 부모는 그 혹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혹시 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피로 말미암아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훈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도 한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별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 잘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 가운데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 지으셨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 근본적으로 잘 아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거 아십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 내주십니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면 사탄 시험 걸리게 안 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강한 겁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질그릇이죠.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자죠. 우리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십니다. 성경 속에 쭉 보면 사람이 궁금해하면 답이 성경에 다 있죠. 참 신기하다고 처음에 느꼈습니다. 내가 뭐 질문하면 성경 이리 피고 저리 피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고 저렇게 답변해 줍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그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만드신 분입니다. 내 몸을 지으신 분입니다.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낙담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그 틀림없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뒤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이다. 됐습니다. 여기 15절부터 18절 내용 속에는 인간은 유한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 영원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수명 자체 나의 날은 들의
뭐 같다고 돼 있죠? 풀과 같다고 돼 있습니다. 들의 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들의 풀입니다. 인간 연수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그 인생은 금방 날아가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간처럼 쉽게 흘러갑니다. 제가 살아온 생애가 금방 30세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도 금방 좀 나이가 늙어갈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손넓이래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겠죠. 들의 풀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손의 넓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그 사람의 권세 하루아침에 그 진짜 떨어지는 그런 걸 우리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하늘을 치솟을 권세와 명예를 지녔더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죽으면 그 영광은 하나도 자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6절 17절에 사람이 그 어떤 속여가지고 부로 말미암아 크게 될 적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저가 죽으면 저가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영광이 죽음 건너편까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죠. 사람은 날수가 길지 못하고 거기 살아가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천년만년 살것이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왕복을 해입고 번쩍번쩍하는 해옷을 해입고 백성들 앞에서 쫙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헤롯 왕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신이다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치니 저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헤롯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별거 아닌데 그 하잘것없는 영광을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 영광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그곳을 다 잊혀진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죽고 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영광도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가는 게 맞습니다. 전도서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16절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여기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는다고요? 얻지 못한다고요? 얻지 못한다.
전도서 1장 11절에도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을 거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기억됨이 없다는 얘기처럼 그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뭐가 그렇다는 얘기냐 하면 이 땅 아래서 있는 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죠. 요셉이 궁중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두 사람을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 당신 복직될 거니까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죠.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은혜 입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 시편 37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시니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 매일매일의 생애를 하나님이 그 날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이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죠. 자녀가 사람에게 아마 100명 정도 되면 자식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이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깨닫고 나서 살아가는 완전한 자의 날들, 매일매일의 생애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요.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다 아시죠? 우리 냉수 한 그릇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주는 거 다 아십니다. 맨날 냉수만 떠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형제 자매들 가정도 좀 개방하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개방하고 나서 가게 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어지럽기도 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개방을 하고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그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쁩니다. 내가 언제 형제자매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형제자매에게 저녁 사줄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모임할 적에 모임을 집에서 하고 형제자매를 참 대접한다는 그것 참 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잃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인간은 기억 속에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틀림없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욱 힘내서 하나님 앞에 그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에게 누구에게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서도 자꾸 나중에 가서 그걸 자꾸 끄집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끄집어내지만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절대 기억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주님 앞에 갖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은 틀립니다. 시편 103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영원한 속죄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도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금방 잊지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그것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생에 헛되지 않습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부터 20절 내용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19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는 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 바벨론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취한 것인 줄 알 적에 하나님이 왕의 위를 그날로 폐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게 자라게 했습니다. 언제까지냐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깨우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하시고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줬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안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다스리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은택, 진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아들이 된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은총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진짜 인생에 어떤 가치와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도 잘못된 병 가운데 병이 들어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시키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동시에 내 생명을 어느 날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고 진짜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간 씌우고 계시죠? 호위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수리같이 내 청춘으로 새롭게 바꿔놓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약속처럼 내 개인 개인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그 안에 소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스려 가시고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처럼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감으로 이끌어드리실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과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죄짓기 쉬운 육체를 갖고 있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실수하기 쉽지만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는 약속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 피하기 어려우면 진짜 피할 길을 하나님 편에서 내주시는 것도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수가 길지 못하고 그 영광도 잠깐이고 그리고 그 영광은 들에 꽃과 같이 금방 없어지고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의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지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러러 나올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건 마땅한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찬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애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비와 긍휼로 내 생에 간을 씌우시고 독수리같이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만족해 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은택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자꾸 묻어 들어오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제를 등한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생애 될 수 있게 우리 모든 사람을 권고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각 사람에게 채워주옵소서. 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실족하는 일들이 없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한 사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요니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생명의 빛이 10월달에 발간 예정입니다.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원간증, 생활간증, 시, 시사, 꽁트 등의 원고를 추석 전 다음 주 아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전도인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에 원고를 쓰여서 내주시면 아마 생명의 빛을 받는 감회가 남다르실 겁니다. 가능하면 구원간증이나 생활간증이 있으시면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7시 30분 2층 203호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에는 참석 대상이 봉사위원, 집사, 조장, 각 부서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임원과 각 구역장님도 함께 모여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서울 사트의 8681 에스페로 승용차 열쇠가 강당 뒤편 안내석에 있습니다.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